겉절이 하실 때는 이거 잎은 뜯어서 삶아서 시래기나물 하면 될 것 같아요. 놔두고요. 여기다가 이제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깎습니다. 여기 끝을 조금 다듬어 주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요 있죠? 지저분한 거. 이렇게 요 사이에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잎 이렇게 보드랍고 좀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는 같이 먹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딱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기니까. 끊어주고요. 이제 이거를 잘라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내 쪽으로, 이게 오늘 좀 굵어서 내 쪽. 날씨가 추워지면 무도 달아지고 배추도 달아지고 다 달아져요. 그래, 특히 또 이런 무청 있죠. 이런 무청은 서리가 내려야지 이게 부드러워져요. 살려갖고 삶으면요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서리 안 내리고 이런 거는 그냥 말려놓으면은, 말렸다 다시 삶으면은 질겨져요. 질겨지는데 그렇게 그런 건 또 푹 삶아야 되죠. 이렇게 조금 헹궈준 다음에 소금에 절일게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좀 빨리 절여지고요. 소금이 좀 적게 들어가면 조금 천천히 절여지고. 반찬이거든요. 자, 반을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뒤집어 주고요. 그렇게 한번 절여서 양념해 볼게요. 30분 지났거든요. 30분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뒤집어서 또 한 30분만 더 놔둘게요. 이번에는 찹쌀풀을 한번 끓여볼게요. 자, 전육선 컵에 물을 한 컵 넣고요. 찹쌀가루를 한 스푼 넣습니다. 이제 이런 거풍이 같은 걸로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금방 끓거든요. 뻑뻑하게. 자, 이제 뻑뻑해오죠, 벌써. 이렇게. 뻑뻑해오죠? 이러면 이제 다 익었거든요. 가루는 이제 이 종이컵에 물을 생수에 이번에는 안 끓일 거예요. 불은 끄고요. 이렇게 쪄줍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러면 풀려요. 이렇게. 풀리면서 이제 찹쌀풀이 두 컵이 된 겁니다. 단다리 김치의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양파가 아주 작은 거거든요. 반쪽을요. 요거는 갈아서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파 작은 거 하나고요. 제가 여름 알타리에는 양파와 이걸 안 넣었죠. 안 넣는데 겨울 알타리 김치는 이런 거 여름 알타리에는 이제 알타리가 매우니까 제가 이걸 안 넣었거든요. 아까 찹쌀풀 끓여두었던 거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믹서기에다가 돌려줄게요. 아주 곱게 갈리진 않아도 돼요. 대충 이렇게 엉성하게 갈려도 되거든요. 고춧가루를 넣고 이제 좀 알타리가 절여지는 동안 이 양념을 준비해야 돼요. 마늘을 이렇게 3스푼 넣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어줍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고춧가루가 불어나거든요. 멸치 액젓 소주잔 반잔입니다. 소주잔은 50ml고요. 반이면 25ml거든요. 종이컵은 180ml입니다. 생강 있으시면 조금 넣어주시고요. 저는 생강청이 있어서 굳이 안 사도 되겠다 싶어서 안 샀거든요. 자, 생강청을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참치액을 소주잔에 한 반쯤 쓸게요. 이게 한 2스푼 정도 돼요. 집에서 갖고 계신 소금으로 천일염이든 볶은 소금이든 다 상관없거든요. 자, 그거를 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요. 2스푼 넣을게요. 여기 양념이 무가 이제 절여진다 해도 속까지 절여지진 않거든요. 양념이 싱거우면 김치 맛이 없거든요. 알타리를 오래 절일 게 아니고 한 시간만 절여놓고는 그렇게 무가 많이 절여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알타리 무가 1시간 절여졌거든요. 1시간 정도 절이면 이렇게 물도 많이 생깁니다. 물도 생기고 이걸 이제 헹궈주면 돼요. 왔다 갔다 무가 움직이죠. 절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맛을 이제 건져주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쁜 완전히 죽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더 헹궈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만 깨끗하게 헹구면 되거든요. 물에 흙이나 이런 이물질 같은 거 안 나오고 깨끗한 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좀 빼주는 게 좋아요. 한 15분 이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나 15분만 놔뒀다가 물을 좀 빼준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묻혀줄게요. 물기를 한 10분, 15분 정도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고춧가루도 이렇게 좀 불었습니다. 불어가 좀 빡빡해졌거든요. 자, 이거를 넣고 묻혀볼게요. 자, 이거는 그동안 이제 고춧가루 물도 조금 빡빡해졌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묻히면 됩니다. 조금 한 스푼,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뿌려주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쭉 다 담아줄게요. 자, 이렇게 알다리 김치가 다 됐습니다. 이거 가을 무거든요. 가을 무는 굳이 설탕이나 단 건 안 넣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생강청을 약간, 정말 약간 썼거든요. 거기에 설탕이 조금 들어가긴 해도 그게 단맛을 크게 내진 않습니다. 무의 단맛으로 이제 맛있게 익혀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